오늘은 치킨 데이. 본격적인 간단 요리에 앞서 닭봉은 뼈를 따라 가위로 두세 번 잘라서 살을 펼쳐주세요. 그럼 조리 시간도 단축되고 덜 익을 걱정도 없어요. 그래서 닭봉으로 만들 요리는 바로 초간단 양념치킨. 양념치킨 하면 소스인데 요 소스를 맛있게 만들려면 재료도 복잡하고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가정에 꼭 있는 두 가지 조미료로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설거지거리도 최소 원팬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요리 스타트! 지퍼백 등에 손질해둔 닭봉을 넣고 다진 마늘 1작은술, 후추 조금, 우유도 2큰술, 조물조물해서 혹시나 있을 닭냄새를 제거해요. 거기에 전분가루 2큰술과 바삭하게 해줄 덴푸라 가루도 1큰술 넣고 봉지치로 흔들어주고 골고루 조물조물하면 반죽도 뚝딱. 이제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조금 자작하게 붓고 불을 켜고 바로 고기를 세팅해주세요. 일명 콜드 스타트.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튀겨 적은 기름에도 속까지 확실히 익는답니다. 닭봉은 먼저 껍질 쪽으로 깔고 진득하게 튀겨주세요. 노릇해지면 뒤집어서 이번엔 속까지 익혀주고 혹시나 덜 익기 쉬운 측면도 돌려 튀겨주고 이제 불을 끄고 닭봉은 잠시 그릇에 담아 두겠습니다. 남은 기름을 닦아낸 프라이팬에 케찹 2큰술, 야키니쿠 타레 3큰술, 거기에 올리고당까지 1큰술 넣어주면 이거죠 이거. 튀겨둔 닭봉 넣고 골고루 버무려가며 약불에 졸여주면 완성입니다. 보기 좋게 담아 깨까지 뿌려주면 때깔 완전 그럴듯하죠? 완전 쉽지만 맛은 또 완전 본격적이고 안정적이라 실패가 없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